안녕하세요. 김포시청 공보 담당 관실입니다. 안내 말씀드립니다. 요즘 코로나19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손소독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탄올, 글리세린, 그리고 증류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계량을 할수 있는 용기도 두 개 준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다 해서 가격이 한 4,000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. 요즘처럼 구하기가, 완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더 쓸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손소독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비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가장 중요한 이 비율은 에탄올 10, 글리세린 1, 그리고 증류수 0.5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에탄올의 경우에 계산하는 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하는데, 그거는 밑에 게시글에 좀더 상세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10대 1대 0.5만 기억해 주세요.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작은 통에다가 에탄올 100ml 부어주세요. 알코올 냄새 장난 아니에요. 그 다음은 글리세린을 10ml만큼 넣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제수를 5.5ml 넣어주겠습니다. 진짜 조금. 이게 다된 건데요. 여기서 흔들어주세요. 다 흔들었는데 이게 완성이에요. 완성. 이게 끝이에요. 완성된 손소독제를 한번 발라볼게요. 오우씨. 물인데? 소주 냄새. 소주 냄새가 너무 독하네요. 안 되겠어요. 잠시만요. 제가 아로마 스프레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지금 이게 소주 냄새가 너무 독해요. 향긋한 스프레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흔들어. 흔들고 나면 물 같은 건 똑같고요. 소주 냄새도 똑같네요. 묘하게 향긋한 냄새가 나기는 해요.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완제품 손소독제와 제가 만든 손소독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조금 더 점성이 있어요. 점성 있게 하려면은 글리세린 대신에 알로에 젤을 넣으면 좀 되게 젤 같은 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주 냄새는 훨씬 덜 하고요. 부드럽고 촉촉하긴 이게 좀 촉촉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에탄올, 글리세린, 정제수로 쉽게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았어요.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도 쉽게 손세정제 만들어서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고요.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길 당부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아래에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